연임 도전에 나선 구현모 KT 대표가 복수 경쟁자들과 평가를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연임에 적합하다는 이사회의 평가를 뒤로하고 경선을 통해 KT 안팎에서 인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KT 이사회는 구현모 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결정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상황에서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와 10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자신감으로 정면 승부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레이스에서 구현모 대표가 승기를 잡는다면 디지코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코는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선언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이고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연임을 생각하게 된. 초거대 AI를 상용화해 기존 산업이 가진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미디어 사업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초거대 AI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디지코 사업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